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요새 이제 슬슬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네. 그리고 요새 일본 관광이 엄청나대요.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일본에 너무 굉장히 많이 가시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 저도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마 공항에서 그날 우연히 나오다가 이게 무슨 일이 생겼나? 아. 놀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지난 주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하는 바로 그 현장 공항에 지지자 한 천여 명이 몰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언론에서는 뭐 대선 출정식을 방불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간 상당히 엄청난 주목을 받으면서 귀국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런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또 오늘 합리적인 목소리로 말씀을 나눠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 이낙연 전 대표 얘기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격앙된 목소리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떠올려 봤었는데요. 아무튼 지난주 귀국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일단은 이낙연 대표를 도와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분들 입장에서는 1년 만에 보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반가웠을 테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이제 친 이재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마음이 좀 불편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들 같은 그러니까 민주당 일반 지지자들 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은 요즘 언론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수 있냐, 대체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대체를 하냐,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은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대체제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시각이 민주당 의원들의 대다수죠. 예. 예. 의원님들 시각은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또 팬덤이라고 하는 뭐 개혁의 딸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하는 모양새도 사실은 지금까지 취해왔으니까 글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많이 그랬습니다. 실제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정말로 정치적으로 경쟁해야 될 상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부가 더 치열한 경쟁을 하는 그래서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이게 뭐 말하자면 몰아내려고 하는 뭐 이런 이제 양상들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방향에 맞서서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힘을 가질 수 있으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기대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완제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반응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랬어요. 백지장도 맡기면 낫다. 자, 일각에서는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낙연 대표가 그럼 백지장인가 백지장이냐 이게 보완제라면 백지장이 아니라 최소한도 뭐 골판지라든지 뭐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백지장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이건, 사소한 도움이라도 지금은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가 사소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너무... 관용구처럼 쓰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누구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들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굳이 백지장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이게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이제 이런 메시지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 다시 재개할 거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죠? 그럼요. 그럼 총선에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만으로도 안 되고. 이낙연 대표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백지장을 받드는 심정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지지층만 보십시오. 이낙연 대표 지지자들도 있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공존할 수 없을 정도로,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일이 투표하는 날이다. 그러면은 한쪽이 토라져서 나가버리게 되면 그만큼 각 지역에서 후보로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표를 적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막아내고 하려면 이게 백지장을 받드는 모양새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힘을 모으는 게 지금 이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총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1년도 안 남은 시점이라서 언제쯤이 이러한 모습이 공동체적인 잘 화합된 모습이 보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뭐 확률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엊그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 이낙연 대표 엊그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 이낙연 대표를 도왔던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전에 이제 이낙연 대표의 캐릭터 하면은 너무 맨날 엄중하기만 하다, 너무 신중하기만 하다, 막 이런 이제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정치 스타일도 좀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이제 공격도 하고 그럴 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비판하는 속에서 뭔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중도층의 외연 확장은 필수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정치인 중에 누가 중도층 외연 확장이 더 좀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개혁적 성향 때문에 지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서 중도적 지향성과 거기에 따라서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가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개혁적 투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많고 예. 그 플러스 알파 중도적 성향은 이제 이낙연 대표가 아마 표의 흡입력이랄까 예. 호소력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현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기반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예.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 전남에서 전남 지사도 지냈고 또 굉장히 다선 의원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호남이 지역 기반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국갤럽의 6월 첫째 주 여론조사입니다.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조사한 거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 지역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 문항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광주 전라 지역에서 33% 얻은 반면에 이낙연 대표는 3%가 나왔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이 3%가 나온 인물이 과연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총선에서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겠느냐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 3%가 아니고 0.3%만 나오더라도 예. 당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하,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 예. 전국 단위 선거 아닙니까? 0.78%, 0.8%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승리를 하신 겁니다. 3%면 엄청나게 큰 것이고 예. 그, 지금 전 의원님 말씀 보면 이번 총선이 굉장히 박빙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자, 예상 의석수 예. 민주당 이 정도는 할 것이다 몇 석입니까? 그 사실은 의미가 없는 예상이긴 해도 적어도 과반 의석은 좀 150석? 예, 150석 예, 예 150석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 더 세질 것이다 예? 뭐 그래서 뭐 분당도 될 가능성이 얘기 나오고 두 번째는 요새 신당 러시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유, 뭐 한국의 희망. 아, 그 이름은 진짜 좋더라고요. 예? 한국의 희망. 양양자예요. 예, 예. 한국의 희망. 뭐 금태섭 의원 신당도 또 나온다 그러고 뭐 조국 신당도 나온다. 정의당도 재창당한다고. 정의당도 재창당. 예, 근데 하나씩 여쭤봐야죠. 조국 신당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국 신당 추진설부터 시작을 해서 양향자 의원 또 정의당이 녹색 노동당 등과 함께 하면서 재창당 수준의 예. 어떤 신당으로 나가고 뭐 그런 논의들은 그 늘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아주 저 별스럽게 보지는 않습니다. 늘 큰 선거, 더더구나 이제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서는 있어 왔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우리가 삼김 시대 또는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서 신당을 추진했던 그런 이제 신당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양향자 신당이라든지 금태섭 신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조국 신당 조국 신당이라든지 이게 가능할까요? 조국 신당 가능성 크지 않다고 저는 않다면서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더구나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적어도 제가 아는 조국 전 장관은 역사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어떤 대의 명분에 의해 가지고 또는 개인의 정치적 욕구를 위해 가지고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가 이 국면에 또는 이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뺏지달려고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 가능성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장관이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이제 제가 아는 조국 장관 입장인데 그동안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못 뵀기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 그런데 네. 조국 전 장관이 만약 신당을 만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 기반이 상당히 이제 좀 분산될 가능성이 많죠. 네. 왜냐하면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과 지금 전통적인 의미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상당 부분 공통 분모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민생 또는 인권 또는 한반도 평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 이제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과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지세가 분리될 가능성이 많죠. 예. 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놓고도 지금 김기현 대표가 계속 이재명 대표랑 같이 서약해야 된다 이렇게 예.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불체포 특권 김기현 대표 이야기를 일단 차치하고 하고서 지금 정치권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불체포 특권 문제는 정치권과 정치인들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헌법에 담겨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삼권 분립의 기초이기도 하고 그런데 자신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뽑아놓은 유권자들이 불체포 특권, 헌법적 권한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뼈 아프죠. 저를 뽑았던 유권자가 저의 불체포 특권, 헌법적 권한을 포기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답이 없습니다. 이건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뭐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게 불체포특권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형사사법체계가 정상적으로 좀 작동을 하려면 이제 검찰의 수사관행이라든지 검찰 수사의 어떤 공정성은 충분히 담보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단적인 예만 들자면 최강욱 의원이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거기에 보좌 직원들까지 전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분은 그 사건의 피의자도 아닐 뿐더러 단순 참고인입니다. 참고인. 대한민국 역사의 참고인을 그것도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국회에 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더더구나 여당 의원들과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이 집행이 됐다거나 또는 언론을 통해가지고 말하자면 소환이 공개가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무슨
뭐 김현아 전 의원이나 한보성이 전 의원 이분들 압수수색 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 녹취록이라든지 그 범죄 혐의가 민주당보다 크면 컸지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당에 대해서는 어마무시하게 여러 수백 번 참고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는데 저기에 대해서는 여당에 대해서는 그럼 하고 있냐 이런 이제 의문들을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공권력의 행사가 과연 공정한지 이 부분에 대한 근데, 문제의식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뭐 그거에 동의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네. 문제는 뭐냐면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경우에 혹 어쨌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 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일단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만일 이것이 부정적으로 내릴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 구속영장 기각될 것이고 그거는 수사가 공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고 또 한 번의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구속 적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어쨌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거 이 사법부의 판단 기회가 있으니까 최소한도 몇 번 자신의 억울함을 네,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민들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라라고 하는 이 높은 여론은 정치권이 자초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이래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선거 때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냐. 요 발언 두고도 지금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돈봉투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기도 해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돈봉투를 인정했다기보다 법제도의 미비점을 이제 보완해야 된다는 측면이죠.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공직후보자를 뽑게 되는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운동원 숫자, 그다음에 선거운동의 실비, 그다음에 선거운동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그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것까지, 그다음에 이게 확성기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불법을 명확하게 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 선거, 뭐 당대표 선거, 원내대표 선거, 무슨 뭐 지역위원장 선거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밥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정당법에 보면 예를 들면은 당내 선거의 회의에 참석을 한다거나 무슨 뭐 이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교통비라든지 식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구난방인데다가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 후보를 뽑는 선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의 대표, 당의 각급 선거에서 대표를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공직선거법만큼 촘촘하게 우리가 규정을 정비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정도로 해서 정당법에 그런 내용을 좀 넣어야 된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법 위반이라는 건 사실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죠. 법 위반이죠. 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정당에서 그 당대표 선거를 해가지고 이제 법원까지 재판을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유죄 확정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불법을 자행했다. 법이 미비되어 있으니 우리가 했던 것은 불법이 아니었다. 또는 뭐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난리를 쳤으면 우리 사회가 그래도 한 단계 진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당법도 이번 참에 좀 미비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완하고 넘어가자. 이런 차원으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또 지역구가 부산이시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또 지역분들 얘기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또 이제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던데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횟집이 제일 많은 곳이 부산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은 사람 만나는 게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이야기 듣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희들 일인데 그렇죠.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일단은
정치권이 정말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 또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정말 걱정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이야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거기에는 집권 여당,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도 있고 야당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입니다. 야당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왜 미리 준비를 못했냐,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이 말씀을 하시고,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장난치냐, 오염수 마시겠다는 이야기가 집권 여당 국무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냐, 또는 아무 근거도 없이 안전하다 안전하다만 이야기하는 게 마치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비판하고 또 반대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당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넘어서는 역할을 정부와 집권 여당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가 않았습니다. 태평양 도서국가가 18개 국가인데 18개 국가는 이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서가지고 일본의 시민단체라든지 일본의 어업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반대 입장을 정하고 오염수를 고체화하자, 고체화. 콘크리트로 버무려가지고 딱딱하게 고체로 만들어서 저 땅 깊숙한 곳에 지금 이제 그 방사능 핵물질 이제 보관하듯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이 예산이 이제 많게는 1조 원에서 적게는 3천억 정도 들거든요. 지금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한 300억 정도 드는데 예산은 10배, 100배 정도 더 드는데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선택 가능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왜 다른 선택 가능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뭐 30년이 지난 시점에 검증한다 그래서 과학이라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100년 뒤에 지난 시점에 검증을 한다 그래서 과학이라 그러겠습니까? 방사성 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선택 가능한 방법들을 지금이라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호주를 비롯한 그 태평양 태서국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 18개 국가에 편지 보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외교부에서 지금 발끈하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교부는 이 문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 예. 그 태평양 도서 연안국. 저는 못 봤습니다. 아, 못 보셨어요? 예, 못 봤는데 태도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태평양 예. 도서 연안국가 18개 나라거든요. 여기 아마 문건을 이제 보냈다는 것인데 저는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 언제든지 공개하면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그 내용은 뻔합니다. 태도국이 주장했던 입장들이 있거든요. 그 입장을 그 입장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의 입장을 아마 보낸 것일 테고, 저는 외교부가 정당의 역할을 너무 도외시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국회의장 명의로 보냈으면 외교상 프로토콜상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민주당이 보낸 겁니다. 정당의 기능에 대해서 이게 외교부가 이 무슨 전혀 그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하. 정당은 당연히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연대 추진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외교부가 정당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엑스포 때문에 해외 왔다 갔다 예,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부산 엑스포, 저는 이제 야당 의원, 민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 엑스포가 반드시 부산에 유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고, 특히 이 부산이 이게 앞으로 50년, 100년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생존적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번에 파리에서 사실상 마지막 PPT, 4차 PPT가 있었는데 저는 이 PPT를 보면서 그동안 사우디에 비해서 굉장히 열세적 상황이었는데 이 PPT를 계기로 해가지고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날 이제
박람회 기구 대표들이 다 참석한 상황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너무 산만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는 현장 그런 분위기가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PPT였고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 도시인 리야드, 사우디 리야드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말하자면 밋밋해가지고 너무 밋밋해가지고 아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PPT는 대통령도 나서서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문화를 대표했던 싸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의 강점인 IT 경쟁력을 위해서 CEO가 직접 나와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대한민국의 강력한 IT 기술이 어떻게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지 굉장히 임팩트 있는 저 PPT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임팩트가 5일만이 남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역시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한방에 정리를 해주세요. 아, 잘맞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예. 수능 킬러 문항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킬러 문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것은 경쟁을 전제로 한 현행 교육 체계의 문제지 킬러 문항 하나 없앤다고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이 있잖아요.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킬러 문항과 제가 생각하는 킬러 문항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때문에 혼란을 일으켜 놓으니까 이게 논점을 바꾸기 위해서 킬러 문항 또는 사교육 그런 문제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까? 다 있었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킬러 문항 뭐 그 문제가 사교육의 문제, 입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여론을 그냥 좀 이렇게 분산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는 예. 느닷없이 킬러 문항이 왜 나오는지 uh-huh.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입국장 경질했지 않습니까? 예. 교육과정 평가원장 경질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감사 들어가잖아요. 아 이제 이 좀 아니 이제 우리가 좀 본질을 교육 개혁을 하시겠다고 했으니. 큰 그림을 제시를 하고 거기 이해관계자들 의견 듣고 그리고 정부안이 만들어지면 그분들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느닷없이 한마디 툭 던져놓고 난리가 나니까 엉뚱한 사람들 경질하고 감사하고 논점을 따로 또 다른 것으로 돌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교육개혁이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식의 방식이 한두 번으로 거쳐야 되는데 지금 몇 번째입니까? 45세 취약아동, 69시간 노동시간 문제, 뭐 이런 문제.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상이 복잡할수록 네. 또 이 합리성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그림은 더 커질 겁니다. 또 우리 전 의원님이 거기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활약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이 습도가 많아서 끈적거리고 이런 거 차치하고서라도 이 피해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것은 장마에도 반드시 적용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얘기 들어볼 수 있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